내가 아닌데 뭐 내가 아닌데 뭐 난감해. 내가 진짜 아파 봤거든. 왜냐면 아니 왜 손모양을 왜? 우리가 군대 가면 수술하잖아. 아, 네네. 고자라니가 아니면 네, 네. 내가 연기자로서의 생명력이 거의 없을 뻔했는데. 네. 오랜만에 뵙는데. 그렇지. 딱 오자마자 중고차를 구입하고 계시네요? 뭐 전화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저기 오늘 차를 한때 별수 없이 현장에 필요하니까 샀지. 그걸 사는 순간에 제가 들어온 건가요? 대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야인시대인데. 그렇지, 야인시대가 이제. 20주년입니다, 지금. 아, 그래? 내가 고사라니! 이건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장면이라고 제가. 대사가 뭐 네.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기를 솔직한 얘기로 다 소화를 못 하겠더라고. 부천 그 야인시대 그 스튜디오 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여관 얻어가지고 일주일 내가 공부했다니까. 그럼 대본 보시고 여관 안에서 이렇게 막 연습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소리 지르면서 한 거지. 그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장인 감독이 그 흡족이 한 거야 나중에. 지금까지 남잖아요. 연기가 진실성이 없고 내가 열심히 안 했으면 지금까지 유명하겠냐고. 맞아요. 아팠으면 아픈 거 이런 거. 그런 거 내가 진짜 아파 봤거든. 왜냐면 아니 왜 손모양을 왜? 우리가 저기 그 군대에서 그 우리 군대 가면 수술하잖아. 아, 네네네. 얼마나 아파 그거.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눈지게 아파 그거.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내가 소리 지르고 막 해준 거야. 아, 똑같은 아픔이긴 하겠네요. 아프잖아. 그래서. 아니, 이걸 20년 만에 제가 지금 네. 처음 알았네요. 푸시업을 막 계속 한 거야. 흥분을 하게. 흥분 상태에서 이제 대사를. 흥분을 하게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 거야. 처음에는 좀 민망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전에 저한테 명함 주셨을 때 거기 심형 그림 그려져 있고 나중에는 좀 자랑스러워 주셨나 봐요. 어디 가면 알아본다는 게 네네. 나는 젊은 사람들이 짤 많이 그 유튜브나 네. 짤을 많이 본 사람들이 나를 알잖아. 네네네.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알더라고. 당연히 다 알죠. 나를 다 알아. 터미널 갔고 저번 때 터미널 갔는데 아 이렇게 친구들이 아니 미남이야 애들이 저거 앉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를 보는데 나를 알더라고. 그래갖고 막 웃으면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 그래서 이리 와봐 나 알아. 그러니까 알죠 심형사 제가 아시네. 그래갖고 뭐 아이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사진 찍고 오산에 분양사무실 갔는데 그 아파트 분양하는 팀이잖아. 네. 옷도 멋있게 입었더라고. 그 친구가 아니 심형 선생 아니시냐고. 알더라니까. 그래갖고 네. 또 거기서 마음이 좋더만 또 그쵸, 알아보고 보니까 아파트는 안 샀지. 구경만 하고 다 털렸습니다. 내가 털리다니. 내가 털리다니. 이게 짤이 유명한 스타들이 많잖아. 그렇죠. 나처럼 많이 나온 사람 없어. 나밖에 없어. 맞아요. 그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해야지. 근데 나는 아주 내 평생을 뭐 아주 만들어내더라고. 공장이야, 공장. 난감하신 적은 없어요? 뭐, 고자라니 뭐 이런 대사 때문에. 난감한 건 없어, 다. 아, 그래. 내가 아닌데 뭐. 내가 아닌데 뭐 난감해.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거지, 그거 뭐. 패러디라고 그랬었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패러디가. 더 정확히는 심형물이라 그러죠. 심형물. 지금 내 심형물이라고. 네.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야. 야, 업어다가. 맞아요. 업어가지고. 종종 찾아보시나 본데. 이거 내가 저장해놓고. 아, 진짜요? 많이 갖고 계시네요?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로 저장해놓으세요. 아직은 중환자입니다. 이걸 만드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신용금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이 대장님을 내놓으란 여기가 어디라고? 근데 이거 만드신 분은 지금 되게 영광일 것 같아. 저장까지 해놓으시고. 이거 만드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해. 다 끄집어 와서 다.
선생님께서 그 건설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도로 포장하고 금속 철물 내가 면허가 두 개가 있는데 입찰 돼갖고 내 공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막 크게 막 매출이 막 몇백억 해갖고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10억만 해도 고맙고 뭐 20억이면 더 고맙고 어쨌다가 30억이면 그냥 돈 좀 버는 거고 간신히 밥 먹고 살고 봉급쟁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간신히는 아니고 꽤 되시네. 아니 밥 먹고 살고 뭐 남 만나면 밥은 내가 좀 사는 편이지. 밥이라도 사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얻어먹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지. 그래서 보면은 선생님 언제나 뵈면은 편안해 보이는 거. 뭔가 이렇게 근심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 보이시고. 많이 그렇게 사는 거지. 몇 세쯤에 데뷔하신 거예요? 배우를. 서른 한두 살 됐을 거야, 내가.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한, 건설업에 한 10년 계시다가 배우가 그렇지. 배우가 되셨고, 이제 건설업에 계시다가 배우 쪽 일을 이렇게 소위 기웃기웃 하신 거네. 그렇지. 기웃기웃 한 거지. 네. 방송국 가서 기웃기웃 하다가, 그건 좀 길거리 캐스팅 마냥. 아, 방송... 길거리 캐스팅으로. 그러니까 내 자태를 보고, 밥알이 딱 입고 가서 딱 서서, 어? 뭐, 대본 같은 거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대본 하나 들고 서 있으니까. 완전히 그런 캐스팅은 저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읽지도 않은 대본 하나 들고. 그러니까 모지방이 배우 얼굴 같이 생겼으니까 그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써준 거지. 뭘 했냐면 처음에 나훈아 그 대스타잖아. 그 노래 부르면은 산적이 돼갖고 막 뒤에서 아 뭐 이렇게 그 모피 옷 입고 산적같이 하고 거기 가서 그 보이지도 않아. 아 그 지나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 거 20만 원 주문 받아갖고 오고 뭐 그런 거 한 거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묻지 마십시오. 허락하신 걸로 알고 한 달치 봉급을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고자라니 뭐 이런 게 20주년인데 아 그래도 20주년 네 좀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좀 고자라니가 아니면 네. 네. 내가 연기자로서의 생명력이 거의 없을 뻔했는데 네. 고자라니 때문에 네. 어디 가면 다 뺏기잖아. 네, 네. 그래서 그 고자라니 덕분에 그래서 나 후배들도 나 다 알아봐주고 그런 것들이 고자라니 덕분이야. 아. 연기자가 유명무실이 뭐 연기자인지 뭐 탤런트인지 그냥 모르고 넘어간 사람 많아 솔직히. 그렇죠, 몇천 명씩인데 뭐 맞습니다. 내가 고자라니 안 했으면 그냥 뭐 저 사람 배우인가 하고 넘어갔겠지. 그냥 간단하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마지막 인사 웃으시는 그러니까. 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아유 고맙습니다. 또 저를 늘 잊지 않고 늘 건강하시고 간에 예,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면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